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강 악안면 외과 전문의 김용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우상이세요. 감사합니다. 이정수님, 우리 구강 안에 어떤 부위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치아도 있고요, 뭐 혀도 있고, 뭐 잇몸? 맞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위가 있지만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치조골인데요.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로 흔히 잇몸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이 질환에 걸리면 잇몸뼈가 서서히 녹아내려 결국엔 치아가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잇몸뼈 서서히 녹이는 치주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치주염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한번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잇몸은 크게 치아 겉을 감싸는 연조직과 치아 밑을 잡아주는 뼈로 구성되는데요. 염증이 초기엔 연조직에만 발생하다가 심해지면 치아 밑을 감싸는 잇몸뼈인 치조골에 퍼지면서 뼈를 녹이게 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치주염이죠. 그리고 치조골이 없어진 정도에 따라 치주염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좀 무서운데 도대체 치주염은 왜 생기는 거죠? 치주염 같은 치주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아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플라그라는 세균막 때문입니다. 이게 제거되지 않고 단단해지면 치석이 되는 거죠. 잇몸 근처에 부착된 세균막에서 독소를 방출할 때 주변 조직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로 치아를 지탱하는 조직, 특히 치조골이 손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잇몸이 계속 아프겠네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프지도 않고요. 대부분은 딱 참을 수 있을 만큼 애매하게 아픕니다. 욱신욱신하거나 잇몸에 이물감이 느껴지고요.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아프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아진 느낌이 듭니다. 몸 상태가 또 좋은 날엔 통증이 사라지고 나쁜 날에는 통증이 나타나는 시기죠.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래선 안 되는 게 치주염이 심하면 심할수록 염증을 포함한 주머니인 치주낭이 깊어지면서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의 소실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잇몸과 치아 사이가 더욱 벌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다가 결국 탈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하던 70대 남성 환자분의 경우에도 최근에 치아가 흔들리는 걸 방치하셨다가 결국 빠져서 내원하셨는데요. 식사도 어렵고 대화할 때 신경도 많이 쓰여서 불편하다고 하셨죠. 아, 그럼 하루빨리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치주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염증이 가벼운 경우엔 올바른 방법의 양치와 간단한 스케일링 치료만으로도 낫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행된 치주염일 때에는 잇몸 안쪽에 자리 잡은 치석과 잇몸 염증을 긁어내는 방법을 활용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보니까 그 요즘에 임플란트 치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임플란트는 위아래 턱뼈에 티타늄으로 제작된 나사를 심고 빠진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보철물인데요. 기존의 브릿지 보철물 제작법과는 달리 인접한 멀쩡한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고서도 치아의 기능과 신미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단단한 연결과 회복에 필요한 기간은 평균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많이 활용되는 추세인데요. 치료 기간이 훨씬 단축되어서 환자들의 심리적, 육체적인 고통을 줄일 수가 있게 되죠. 또 잇몸뼈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심리적인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잇몸뼈의 양이 충분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잇몸에 큰 염증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 상태와 잇몸뼈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맞는 전문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아, 그런데 이 치주염으로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이 유지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보철을 제작할 때부터 관리가 용이하게 제작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맞춤형 지대주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구조물 중 중간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성품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 고유 잇몸 모양에 맞게 본을 떠서 맞춤 형식으로 제작하는 방법이에요. 아, 맞춤형 보철. 아, 이거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평소 치주염을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양치만 하시는데요. 사실 칫솔 이외에도 구강 위생용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실,
그리고 치간 칫솔, 구강 세정기 등을 활용하여 치아와 잇몸 사이 숨은 틈을 잘 닦아내야 합니다. 더불어 아무리 비싼 외제차를 사도 우리 주기적인 엔진오일 교체나 타이어 관리 없이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으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치주염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김용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